안녕하세요. 블렌더는 2D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툴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2D 애니메이션의 기본 원리를 강아지가 걷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그림을 가지고 참고해 가지고 스케치 떠서 움직이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강아지가 걷는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에서 여러분들이 2D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블렌더 실행하고 나서요. 2D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죠. 지금까지는 제네럴 아래에 있습니다. 이 2D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구글에서 도우 애니메이션 워크사이클로 검색을 해가지고 적정한 레퍼런스 자료를 구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그림을 구했고요. 바로 이 그림이죠. 이거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는 여러분들 이 블렌더의 2D에서 마우스 가운데의 스크롤키를 조정하면은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거든요. 조금 줄여볼게요. 조금 줄이고, 그리고는 왼쪽 상단에 드로우 모드 대신에 업젝트 모드를 선택을 해가지고 저장을 한, 하드에 저장을 한 레퍼런스, 참고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Add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보시면은 레퍼런스, 참고 이미지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여기를 선택을 해서 저는 도그 워크사이클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갖고 온 이미지를 조금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여러분들이 모서리 부분 선택해가지고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G 눌러가지고 블렌더에서 이미 했던 거랑 똑같죠.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볼수 있는 정도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지금 이 자리에다가 그릴 거니까요. 블렌더에서 2D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 레이어 개념을 아시면 돼요. 즉, 레이어 개념은 여러분들 기존 셀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투명 비닐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변하는 것들을 반영을 시키면 되는데 그 과정처럼 우리도 먼저 기본 설계 틀을 하나 하고 그 위에다가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거기서 또 그림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스트로크라고 보이죠? 요 스트로크가 선택된 상태에서 Object Data Property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라인이라고 보이고 Fills라고 보이고 여기 레이어들이 추가가 계속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레이어를 만들고 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Object 요 스트로크라는 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름을 바꿔 줄게요. 그래서 걷는 개라고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 걷는 개 오브젝트 아래에 보면 스트로크가 있죠. 우린 이 스트로크를 이용을 해서, 자, 다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에서 여기다가 레이어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레이어로 먼저 개가 어떻게 가는지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왁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플러스 누르니까 GP 레이어 해가지고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기다가 개 왁구라고 걷는 왁구 작업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위치를 이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개 왁구 이렇게 있고 그 걷는 그 왁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그릴 거니까 여기다가 또 레이어 하나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 GP 레이어라고 새로 만들어진 데다가 개 걷기 그림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개 왁구 위에서 개 걷는 그림을 그리면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개 왁구를 클릭을 했어요. 이 레이어를 클릭해 가지고 요 그림 바탕으로 땅이 있고 그다음에 개 머리가 이쯤에 있다. 이렇게 걸으면서 머리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겠죠. 한세장 정도만 가지고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서 여러분들 드로우 모드로 바꿔주셔가지고 지금 우리는 개 왁구에 있습니다. 요 바닥과 그 다음에 개 머리가 위치할 정도의 선을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닥 선 하나 정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개 머리가 이 정도로 오게 되겠다. 요 참고 그림 판단하셔가지고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개 왁구 부분에 요 자물쇠 모양을 이용을 하면 딱 하면 이제 락이 돼요. 다시 클릭하면 풀어지고, 요거를 개 왁구를 락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눈깔 모양이 있죠. 요걸 클릭하면은 조금 전에 개 왁구 그려준 선이 안 보이죠. 요걸 클릭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레이어를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거나 할수 있어요. 라인과 피어스라는 레이어는 우리가 지금은 작업 안할 거니까 요거 눈깔 모양을 눌러가지고 하이드, 또 피어스 요것도 눈깔 모양을 눌러가지고 요건 지워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요 이제 그림을 참고로 해가지고 개 극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개 왁구는 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그림을 못 그려요. 개 걷기 그림이라는 레이어에서 그림을 그려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요세 개의 개가 걷는 거를 만들어줘서 계속 반복하면은 개가 걷게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 펜슬 부분 있는 자리에, 솔리드 스트로크 자리에서 이 빨간색으로 있는 스퀘어 스트로크이라는 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는 색깔을 여러분이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요 색깔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 요 옆에 페인트 모드가 되게 볼텍스 컬러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색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적절한 색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리면 되겠는데, 붉은색으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맨 처음 우리 요 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그려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개가 걸을 때 모습을 보면은 개네발 중에서 한 발만 이렇게 들고 나머지 발들은 다 땅에 붙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요 위에 선의 머리는 거의 다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적절하게 스케치니까 이 위에다 또 레이어 쌓아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제 그려줄 수 있으니까 스케치로서 적당하게 개 몸통이 요 쯤선으로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있겠구나 하고 개를 그려주고요. 그다음 모가지가 있고 여기 몸통이 있겠고 그리고 다리 저기 뒷발은 지금은 땅에 다 있죠? 그걸 적절하게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꼬리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앞발도 약간 앞으로 나가면서 땅바닥에 다 있네요. 그리고 또요 뒷발도 역시 땅바닥에 다 있는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고, 그러다가 아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지워주시거나, 또는 여기 지우개가 여기 있어요. 이걸로 지워주셔도 되고요. 다시 드로우를 눌러가지고 적절하게 그림을 그려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건 스케치니까 너무 뭐 똑같이 그리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앞발은 보면 분명히 이렇게 땅에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땅에 떨어진 앞발을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꼬리 다음에 엉덩이 부분은 약간 이렇게 솟아 있군요. 그리고 허리 내려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뭐 눈이 여기 있겠고 귀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장면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프레임에 있죠. 요 프레임을 이제 두 번째 걷는 요 가운데 있는 요 그림 요거를 그려주기 위해 가지고 한 여러분들 여섯 번째 정도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새로운 그림으로 요 가운데 있는 요 그림을 그려줄 건데요. 자, 이때 지금
조금 전에 빨간색으로 해진 게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요게 기존에 작업했던 첫 번째 프레임에 우리가 그려줬던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된 이유가 걔그 걷기 그림 우리가 만든 요 레이어에 보면은 양파 뭐 쌓아둔 것처럼 있죠. 이게 어니언 스키닝인데 요거 덕분에 이전 장면을 참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프레임에서 작업할 때 우리가 편한 거죠. 만약에 요 어니언 스키닝을 클릭해버리면은 지금 여섯 번째 프레임 자리에서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좀 애로가 당연히 있죠. 이전에 몸을 모르니까. 그래서 요게 해제되어 있다면 반드시 어니언 스키닝을 선택을 해주신 상태에서 이제 요 가운데 개의 그림을 그릴게요. 그래서 이번 장면에 보면 개 머리는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 머리를 조금 더 올라와 있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눈알 그려주고, 또이 그림에서 보면은 약간 등도, 목도 조금 더 이전 장면보다 올라와 있죠. 그리고 엉덩이도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선에 거의 닿아 있고, 꼬리는 약간 위로 좀 올라와 있으면서, 맨 뒷발은 지금 땅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있던 발은 다음과 같이 땅 위에 오르는 형태로 잡아주면 되겠고,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뒷발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뒤로 가면서 땅바닥에 닿아 있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배 있고 가슴 지나가지고 요 앞발은 마찬가지로 이전 장면하고 거의 비슷하게 땅바닥에 붙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앞발은 이전 장면과 달리 좀더 앞쪽으로 전진을 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림이 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자, 빨리 그려주시고요. 남의 거 보지 말고 스스로 그리세요. 이거는 뭐 옆사람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케치니까 그냥 여기 이 레퍼런스를 참조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다시 프레임 부분에서 우리 12번째 프레임 정도에다가 12번째 프레임 정도에다가 세 번째 그림을 그려주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거는 좀 전에 그렸던 그림이죠. 자, 이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머리가 제일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이 선에서 머리를 좀더 올려서 개가 있게 하고, 그리고 몸도 이전 장면보다 등도 좀더 올라와 있고, 엉덩이도 조금 더 올라와 있는데, 선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컨트롤 Z 누르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죠. 그래서 몸도 좀 올려주고, 엉덩이도 조금 더 올려주고, 꼬리도 좀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 뒷발을 보게 되면은 좀 전에 그려줬던 여섯 번째 프레임의 발과 비교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조금 변화가 있는 정도로 그려주면 되겠고요. 또 다른 뒷발은 분명히 뒤쪽으로 가가지고 땅바닥에 닿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취소하고 뒤쪽으로 해서 땅바닥에 닿아 있는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는 좀더 올라왔고, 그리고 요 앞발은 거의 좀 일직선 정도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발은 이제 구부러진 게 아니라 거의 쫙 펴져가지고 땅바닥에 닿아 있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몸통을 마저 그려주고, 스케치를 좀더 만져주시고, 자, 이제 우리 한 18프레임 정도에다가는 앞서 작업한 것들을 다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려면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개 걷기 그림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전부 다 요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개 왁구도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 피울스나 라인스도 아닙니다. 개 걷기 그림을 이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해서 여기다가 또 붙여넣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V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서 붙여넣어 줬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렸던 개가 지금 보면은 처음 프레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프레임이 지금 보면 28번째 프레임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여기 지금 우측 하단에 제 마우스 있는데 보면 스타트 1프레임 시작해서 엔드가 28프레임이다. 이렇게 여기서 28 하고 바꿔줘 보세요. 바꿔줘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 플레이 되는 거. 그러면 28번째까지만 반복적으로 가가지고 반복적으로 돕니다. 다시 처음 프레임으로 가서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딱세 장의 그림만으로 했더니 원하는 만큼 자연스러운 개의 걷는 모습은 아니죠. 약간 좀 걷는데 좀 절룩거리는 듯하게 걸으니까 좀더 그림을 저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부분부터는 참고 그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만큼 더 추가를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이미 복사해서 붙여놨던 거 다시 취소하고 다시 와가지고 요네 번째 그림,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림까지 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작업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프레임 더해주고 이종 그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4장을 더 해줬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나머지 그림까지 여러분들이 다 추가를 해주시면은 좀더 스무스하게 개가 걸어가는 모습이 완성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2D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본적인 과정을 여러 번은 살펴봤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또 레이어를 더해가지고 색을 입히고 그리고 그림을 더해가는 과정들을 또 추가할 수도 있고 배경도 추가해 줄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작동되는 원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